네, 오늘 우리가 다 추수감사절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 또 즐거움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지쳐서 힘들고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염려, 근심, 불안, 또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보다는 불평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세 가지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은 초식동물입니다. 주된 음식이 풀잎이나 사초식물 또 활엽초본 새싹 등을 먹고 자라는 것이 양입니다. 덜에 풀이 마르고 없을 때에는 건초나 곡식으로 만든 그런 사료들을 주어서 이 양들을 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네,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다가는 길을 잃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이 양 떼입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 떼에게 먹이를 찾아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이 꼴을 먹는 동안에 목자는 서서 지키면서 양 떼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NIV 버전에서는 우리는 그의 초장의 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지 번역에서는 우리는 잘 돌봄을 받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초장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서 알렉스 할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인데요. 이 사람은 뿌리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흔하지 않은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말뚝, 울타리 말뚝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다가 붙여두었습니다. 뭐 아름다운 자연의 그림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랑스러운 동물의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그 그림들을 붙여놓을 수 있겠는데 하필 저렇게 울타리 말뚝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림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왜 이런 그림을 붙여놓고 있는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레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중요한 글을 쓸 때마다 또 내가 쓴 글을 읽고 그 글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될 때마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말뚝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를 쳐다보면서 거북이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님을 상기합니다. 그 거북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거북이는 스스로 저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저 말뚝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곡식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햇볕이 있어야 곡식이 익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양일까요? 목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더 걱정할까요? 목자가 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떼가 배고프지 않도록 그 양떼를 이끌고 가서 풍성한 먹이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들의 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얼마나 더 큰 사랑으로, 목자의 사랑으로 기르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줍니다. 반대로 불평할 때에 그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불평은 믿음의 시야를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볼 때에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면만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십리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세 번이나 돌부리에 차여서 넘어졌습니다. 마침내 아버지를 만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에 세 번이나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았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세 번 넘어졌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 넘어졌다는데 초점을 둔다면 불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았다는데 초점을 둔다면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여기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은 감사로 이어진 삶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믿음이 감사로 직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위에 나오는 것은 오병이제의 이역을 베풀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축사하였다는 것은 밑에 NIV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손에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2만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를 낳는 기적을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은 감사 기도부터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패스워드를 사용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바로 땡큐라는 이 비밀번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인터넷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 저처럼 패스워드를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능력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선하게 쓰시는 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힌두교의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 신화들을 살펴보면 선한 신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신은 아내를 보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맞고 서자 화가 나서 칼을 빼어서 아들의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시바 신입니다. 아내가 나와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던 코끼리의 목을 쳐서 아들의 목에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네시라는 신입니다. 강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성들의 옷을 다 감춰놓고 여성들을 희롱하는 사람이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크리시나라는 신입니다. 이들 신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선하게 쓰지를 않고 악하게 사용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를 찬송할지라고 우리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에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ood이라는 단어인데 이 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두 가지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보기에 좋은, 기쁘게 하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똑같은 good이라는 단어로 쓰여질 수 있는데 이 말은 유익한,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보기에 항상 좋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만 한다는 것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뒤에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은 항상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햇볕이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떼어 놓으려고 하더라도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라고 우리가 말하더라도 그림자는 우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따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그림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라고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햇볕을 마주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숨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어두움을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태양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하나님은 다 합쳐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평생에 이 선하심이 함께 따라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여성입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나 어디 가서 신앙을 간증하든 간에 그 간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수로 만든 수건을 펼쳐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수로 만든 수건, 예쁜 수건인데 수건 뒤를 보면 실들이 막 엉켜 있어서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수의 뒷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자수의 앞면을 보면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를 놓고 계십니다. 저 그림을 보기 위하여서는 뒤에 면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두 가지는 분리시켜 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수를 놓으려면 뒷면도 있어야 되고 앞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많이 보고 계실까요? 엉망진창처럼 보이는 뒷면만 보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 자수를 놓을 때에 흰실만 가지고 자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밝은 색만 가지고 자수를 놓을 수 없습니다. 저 뒤에 어두운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 색채들이 더 화려하게 보여지고 더 밝게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애에 마치 자수의 뒷면을 보는 것처럼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어우러져서 어느 날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작품을 지으셨구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우리에게 보여지기는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작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자수의 뒷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앞면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햇볕을 마주보고 서야 되겠습니다. 뒤에는 비록 그림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앞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올라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슬픔이 밀물처럼 물려올지라도 이 슬픔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아,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나의 삶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염려, 슬픔, 걱정, 두려움을 거절하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뒷면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앞면을 선택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은 어떤 일이 있었던가 세워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뒤에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자연적으로 물밀듯이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사항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뒤를 돌아다 보며 어두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수의 그 뒤엉켜 있는 실타리를 뒷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그려진 그 그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